나는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비디오를 만듭니다. 한 4, 5일 정도 집에 짱 박혀 있다가 2, 3일 정도 밖에 나가서 야경도 찍고 돌아다니니까 참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 참 살판납니다. 그리고 상당히 새롭습니다, 기분이. 그리고 제가 야경을 찍으러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의외의 이 즐거움이 제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점점 제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가능성을 확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이 이 IQ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평균 IQ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직접 느껴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한다는 것은 기억력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2, 3주 전에 했던 것도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 아예 그 토시까지 외우고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머리가 좋아. 근데 뭐 그거는 뭐 교육을 어쨌든 간에 놀랬습니다. 그리고 야경 찍은 걸 보게 되면 동대문 역사문화 뭐 박물관지 거기 겉에 건물이 아주 멋있죠. 마치 그 야경을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새카만 우주 정거장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낮에 찍으면 거의 또 전혀 다른 느낌이겠죠. 이게 바로 그곳인데,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고, 이게 막 저 멀리 있는 은하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주에 떠 있는 정거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건물이 예전에는 뭐 폐물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터널. 그게 그 둥글둥글하게 쭉 졌는데, 이거는 멀리서 보면 터널 같죠? 터널. 터널인데, 저 멀리, 무지개색 칼라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을 잘 지었고, 근데 막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디자인 페어를 마지막 정리한 의미에서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 댄스 음악 나고 난리 났습니다. 신납니까? 네. 자, 그리고 그 이태원 일대를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그 또 얼굴 비슷한 걸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그 어떤 상점 앞에 그 비닐 봉투에 뭔가 쌓여있는데 버려진 곳입니다. 예전에 그 석고상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얼굴을 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각 둥글게 아니고 각지게. 그거를 딱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딱 봤는데 이게 얼굴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각상도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형의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갑자기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은 이태원역에서 내려서 그 가운데길, 가운데길 말고도 거긴 많이 가봐서 다른 곳을 가봤는데 그 뒤쪽에 또큰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 남산 식물원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도 처음 가봤는데 괜찮더라고. 맨날 가본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가봤는데 잘돼 있습니다. 아주 완만한 경사에 여기저기 막 카페와 음식점들이 많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이걸 찍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꽤큰 교회. 꽤큰 교회고 거기에 이제 이게 불빛으로 장식되었죠. 근데 이 교회 앞에 보니까 크고 작은 불빛들이 그냥 번쩍번쩍 끼는 거예요. 여기 뭔큰 불빛 두고 작은 불빛 두고 저 멀리도 있고 저 하고 막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크고 작은 불빛들이 막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새로운 측면에서 한번 찍어봤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이제 언덕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옆으로 난그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는 게 골목길을 많이 찍었는데 저는 요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되어 있고 불빛도 이거 딱 보면 골목길이라는 느낌이 탁 나죠. 다른 데는 옆에 집이 있고 잘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 골목길이라는 게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불빛을 비춰주는 그 전기 전등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많은 골목길이 불빛 중에서 요걸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외국 분위기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제 느낌상 그 서울의 여기저기를 막 모사해놓은 듯한 인테리어도 그렇게 해놓고 마치 그냥 거의 이태원도 한국화 되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태원도 거의 한국화되었구나. 한국화되었어. 한국화 내지는 서울화 또는 뭐 그렇죠. 외국이라는 느낌이 밤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덜합니다. 예전보다는. 그곳 중에 한 곳입니다. 어느 상점인데 상점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장식을 해놨는데 거의 무슨 대학교 앞이나 어떤 명동 같은 곳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경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는데 아마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줄 거는 역시 이제 어원에 관련된 건데 저번에 그 책을 이번에는 컴퍼스 블루 해당 하양이랑 노랑은 다 했으니까 컴퍼스 다한게 아니고 나중에 또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슈가 될것 같은 것만 골라서 했는데 컴퍼스 블루에 있는 앞장입니다. 몇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발음인데 한국 발음에서 올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티더라고 티더 키키 굿다입니다. 티더 티더 우리가 니어 오더 뭐 리터 그런 것처럼 티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니까 티더 이거는 원하고 상관없이 발음상 그렇다는 겁니다. TITTER인데 키키 굿다입니다. 키키 굿다가 이 발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도 하나 있습니다. 티더가 그 다음에 구루미는 구름이죠. 우울한 구름이. 그 다음 쌈버가 재밌습니다. 쌈버 어두컴컴한 쌈버 쌈이 서브이고 에미어리가 쉐드입니다. 그 다음에 라멘터블은 뭐잘 알죠. 라면 여기 동화죠. 라면. 그다음 플레인 플랜 플랜 우리가 보통 플랜 잉글리시 플랜 워크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발음이 풀레인이죠. 풀레인, 풀레인, 풀레인. 평원, 평범한, 투덜거리다. 풀레인, 풀레인. 그다음 돌이 있습니다. 돌, 돌, 돌인데 돌이라고 그러죠. 돌, 돌. 요것은 돌이 페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나 슬픈 비탄. 그 다음에 요거 재미있죠. 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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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풀. 당황하게 하다. 물의 흐름, 음향, 기류 등의 조절 장치. 신디사이저나 뭐 그런 거 있죠. 물레방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기합, 이랄지, 배풀, 배풀. 그 다음, 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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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 궁금하다. 원, 더, 원더. 궁금하다. 그럼 이 동음으로 올수 있는 거. throw, throw. throw 하면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던지다죠? 던지자. 던지다. 이렇게 던지다. 던지다. 던지다의 또 어원은 뭐, 그거랑 상관이 있죠. 근데 또 throw가 있습니다. throw. throe. 심한 고통. 던지다. 던지다. throw. throw. 심한 고통. 자, 그 다음에 loathe가 있습니다. loathe. loathe. 질색하게, 질색하다. 싫어하다. 굉장히 싫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하고 완전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 융통성을 가지고 듣게 된다면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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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주인, 주, 뭐 하느님,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 로드, 짐, 싣다. 발음이 비슷비슷하죠. 로드, 로드. 그 다음에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 로드, 로드. 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길. 이게 로드랑 비슷하죠. 로드. 질색하다, 싫어하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독교 관련인데, 이게 종교 관련인데, 이게 확실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원을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클레스트로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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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스트로포비. 그래서 클리스트가 클로즈, 클로즈는 이제 폴드랑 같죠. 폴드, 폴드. 그 다음에 포빅은 공포증에서 갇힌 곳을 무서워하는 폐쇄 공포증. 요즘 보면 이 폐쇄 공포증이라는 게뭐 연예인 사이에서 있다 없다 뭐 그런데, 이 폐쇄 공포증은 이제 이쪽 기독교 쪽을 또 약간 대표할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마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폐쇄 공포증이 많다. 뭐, 저, 그거는 무언 말을 하나. 그 다음에, impeccable 있죠? impeccable의 임은 나시고, pack이 sin입니다. sin, pack. 우리 pack 많이 하죠? pack 같은 거. pack, sin. 죄죠, 죄. 죄가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그런 뜻입니다. impeccable. 자, 그 다음. 엄청나게 유명한 먹입니다. 먹 또는 머그 또는 묵이라고 읽는 사람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먹 머그를 상당히 많이 쓰죠. 머그 먹. 근데 뜻이 재밌는 게, 잘 알고 있다시피 손잡이가 독일어 된 컵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컵은 다 먹이라고 하죠. 근데 조끼라고 있습니다. 조끼는 맥주의 대량 컵, 그거를 조끼라고 합니다. 근데 조끼는 동음이어로 이제 또 써먹고 있죠. 옷 입는 그 조끼. 그다음 구어로 얼굴, 얼굴입니다. 제가 사전 정리를 한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얼굴을 나타내는 그 영어의 단어가 꽤 됩니다. 지금까지 한 7, 8개 발견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줄까 말까요. 다음 경찰에서는 인상사진, 범인의 사진을 옆모습, 앞모습으로 찍는 거. 찡그린 얼굴, 그다음 입, 입. 찡그린 얼굴은 퍼스하고 똑같죠, 퍼스. 그래서 여성이 찡그린 얼굴을 한다. 그럼 퍼스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머그를 나타내는 건지 잘 한번 판단하십시오. 속으로는 깡패, 불량배, 영국 속으로는 봉, 바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습격하다, 뭐 주유소 습격 작전 뭐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미국 구어로 과장된 표정, 얼굴이 그냥 막 일그러지면서 과장되게, 우습게, 유머스럽게. 그다음 주입식으로 벼락공부를 하다. 이 정도가 있는데, 아마 컵이라는 거랑
컵이라는 거는 얼굴이란 정도밖에 모를 것입니다. 깊게 보지 않으면. 그다음에 카톨릭이랑 관련 있는 게 리테리에이트는 리테일이 아니고 리테리에이트입니다. 리테리 아니고. 요거 리는 어겐이고 텔션, 테리가 테리션이라고 한답니다. 동해보복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 뇌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총에는 총. 그런 것처럼 보복 응수하다. 요게 그거와 관련 있고. 그다음 룩웜은 미온적인, 미지근한. 루기테피드라고 해서 그 미지근한이고, 웜은 따뜻합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어쩜 그렇게 딱 떨어지는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LUKE는 룩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스펠링이라고 한답니다. 미지쩍쩍은한. 다음 불교하고 관련된 퍼벤트라고 있는데, 퍼벤트 이게 근데 퍼벤트의 FER이 보일이라고 합니다. 보일인데 퍼랑 발음 비슷하네. 그래서 보일이라는 걸 찾아보면 열렬한, 끓다, 비등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여울. 그 다음 소용돌이. 소용돌이죠? 소용돌이. 그 다음에 그 볼텍스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흥분, 경로한 상태. 다음 부스럼, 종기. 자, 또 하나는 autonomous. 오토가 셀프입니다. 셀프. 그리고 nomos의 nomi, law. 법.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권이 있는, 자율적으로 하는. 근데 NOM, NOMI 또법 말고 아마 네임이랑 또 비슷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legitimate에서 legitimate가 law입니다. law, LAW. legitimate 또는 legitimate, 일치하다, 법에 맞춘, 헌법의 정당한 law. 자, 그리고 일반적인 건데 종교하고 상관이 없이 palacity라고 있습니다. palacity, 적절한 표현 또는 지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palacity, palic이 라틴어의 happy란 뜻이랍니다. happy. 그래서 즐거운 일, 또는 happies 하면은 쾌감, 즐거움, 스릴,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미국 속어로서 써먹는 게 어떤 명사랑 합쳐서 뭐뭐에 사로잡힌 또는 뭐뭐 하고 싶어 하는 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ailor happy girls 하면 수병에게 반한 처녀들, 또는 trigger happy 하면 무엇일까요? 구어로서 헐뜯기,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다음이 Fender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도 그남 약점을 잡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요 뜻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Filify, LL빌,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BILL빌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이 빌은 칩입니다. 칩. Fire가 make, 해서 남을 싸구려 취급하다, 헐뜯다. 이 영어에서는 헐뜯다라는 그 단어,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욕하다, 그런 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그 단어 정리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에, 헐뜯다. 그냥 저는 욕하다라는 말도 뭐 좋지만, 저는 헐뜯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헐뜯다. 욕하다, 헐뜯다. 필러파의 빌. 그 다음 터메더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타볼리즘 했죠? 메타볼리즘.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메타볼리즘, 그런 것처럼 터메더디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겠죠. 다음 그
고양이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고양이와 관련. 발음이 퍼. 퍼는 FER이나 PER 또는 코나 몰이 있습니다. 호리드. 호리드가 있습니다. 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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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불쾌할 정도로 또는 떨리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호리드의 HOR이 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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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다의 뜻입니다. 이 호가, 호가. 덜덜 떨다. 쉐더. 다음. imperative, imperative, imperative. 무슨 parade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강조고, per, 그래서 order, order를 나타내는데, order를 나타내는 그 어원은 몇개더 있는데, 여기서는 per입니다. per, per. imperative, imperative. 그래서, 긴급한, 또는 필수의, 또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이나 필수의. imperative, imperative. 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요. 오전에는 요 정도까지 하고, 또 오후에는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의 두 번째를 또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